조문객들에게 시신이 공개됐습니다. 남미 브라질에서도 축구 황제 펠레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려는 조문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성가가 울려 퍼지며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의 시신이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으로 들어섭니다. 붉은색과 금색이 어우러진 전통적인 교황 제의를 입고 중앙 제대에 자리합니다. 지난달 31일 95세로 선종한 뒤 이틀 만에 시신이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조문을 위해 모인 사람들은 광장을 한 바퀴 다 두를 정도로 이어졌습니다. 교황청은 조문 첫날 약 6만 5천 명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Ma sempre appassionato per la sua schiettezza e per la sua suo coraggio che ha avuto nel suo papato. E per questo mi sembra anche giusto. 사흘간의 조문이 끝나면 프란치스코 현 교황의 주례로 장례 미사가 거행됩니다. 이후 성 베드로 대성전 지하 묘지로 운구돼 영면에 들어갑니다. 브라질의 산투스에도 조문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축구 황제 펠레와의 마지막 인사를 위해서입니다. 펠레의 시신은 18년간 자신이 누빈 그라운드 정중앙에 안치됐습니다. 관 뚜껑을 열어도 팬들이 잠시나마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Esperando meus amigos para entrarmos junto, para a gente entrar lá, porque eu sozinho não tenho coragem não. Eu tenho medo de me acontecer alguma coisa. Infantino, FIFA 회장은 전 세계가 펠레를 오랫동안 기억할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But we're also going to ask every country in the world to name one of their football stadiums with the name of Pelé. 펠레의 시신은 내일 100세인 어머니 집을 잠시 들른 뒤 부친이 잠들어 있는 공동묘지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